튀면서도 조금 날카로우면서도 와 짭도 들어가니까 고소하고 와. 그 옛날에 여기 그 포스코가 생기고 네. 어머니들이 여기 야채를 해서 시장에 네. 갖다 팔았어요. 네. 팔고 오시면서 이 꽁치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머리 떨어진 거 이런 거 아. 그런 거를 한 바구니 사 오셨거든요. 어머. 그런데 이제 바로 끓이 그냥 끓이면은 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꽁치도 머리 나갔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시니까 이렇게 완자를 만들어가지고 예. 꽁치 완자를 만들어가지고 국에 넣어서 먹었거든요. 먼저 꽁치를 뼈째 손질한 후 최대한 짧게 다져 찐득하게 만들어줍니다. 오, 아주 잘게 다지네요. 네. 됐어요. 된 것 같아요. 네. 네. 손으로 말해서 갖다 다음엔 동그란 모양으로 뭉쳐주는데요. 아, 저걸 저렇게 숟가락으로 만드는구나. 네, 여기엔 전분을 골고루 묻혀서 완자를 만듭니다. 저거 꽁치를 진짜 뼈째 저렇게 다져서 만드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저거 저거 동그랑땡 아니에요? 동그랑땡. 네, 이제 숙주와 도라지 등 제철 채소를 넣고 끓은 국물에 꽁치 왕자를 넣으면 됩니다. 우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고 영양소도 많고. 뼈째 먹는 거라. 호황분들의 건강을 챙겨준 고마운 임식 꽁치국입니다. 이야, 이거 아주 얼큰하겠네요. 오가비를 다른 물로 삶아서 짬내가 없고 식감이 부드러운 오가비 수육과 약초 장아찌까지 호황의 향도 건강 밥상이 자려집니다. 잘 어울리겠네요. 이 장아찌하고 수육하고. 정통과 추억이 깃든 음식입니다. 우와, 꽁치 고기 굉장히 맛있어요. 그 5원 정도 한강주 샀어. 그걸 사와가지고 5원? 이계절 되면 다 거기서 가져가지고 완자를 만들어. 그거 뜨거운 거를 입천에 대고 두 그릇 먹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름에 그냥 한 끼는 그냥 무난히 그냥 그냥 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네요. 된장에는 간장보다는 더 신장이 또 뜰 때는 더 맛이 나는데 이게요 할머니들이 지금 제가 이거 식음장 배우러 갈 때 정말 94살이셨거든요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못할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마음이 저도 급해가지고 막 배우고 있어요. 아유 잘하시는 거네. 와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정통이 담긴 자연의 맛 포항의 건강 밥상이었습니다. 이 포항하면 물에만 생각했었는데 네. 이 콩잎김치에 식음장에 뭐 꽁치완자에 호강하고 오셨네요. 네. 네. 네,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어르신들 추억 얘기도 듣고 정말 즐거웠어요. 여러분들도 자연 밥상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네, 보내세요. 네. 지금 제가 굴산암 시간 방송한 지 한 6개월 다 돼가거든요. 뭘 하나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맛있는 걸 드시면서. 근데 진짜 옛날에 어렵고 네. 가난하던 시절에 지혜를 짜내서 만들었던 음식들이 지금도 맞습니다. 이렇게 별미로 사랑받고 있고 또 몸에도 그렇게 좋고요. 네. 정말 조상들의 지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제주로 가볼게요. 정보룸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말복이 지나도 한동안 무더위는 계속될 텐데요. 더위를 이기고 원기 회복을 도와줄 채소가 한창 수확되고 있습니다. 호박인데요. 좀 독특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콩인 듯 땅콩 같은 땅콩 같은 너 호박인 듯 호박 아닌 호박 썸이에요? 같은 너 제주시 애월읍 곽질입니다. 대표 밭작물 재배지역인데요. 한여름 땜표달에서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어머니. 예. 오늘 이 밭에서 아주 특이한 녀석을 수확한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땅콩호박이에요. 얘예요? 예, 보세요. 우와, 이게 뭐냐? 누구냐, 넌?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 땅콩호박이라고 해요. 땅콩호박이래요. 와, 진짜 생긴 게 땅콩처럼 생겼는데 얘가 호박이란 말이죠? 그래요. 와, 신기해요.